시청자 여러분들도 책을 낸 뒤에 몇천만 원만 쓰면은 물론 뭐 몇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몇천만 원만 쓰면은 단숨에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. 한 신생 출판사가 몇천만 원어치 사재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출간한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허약하기만 한 대한민국의 출판시장, 백은영 기자입니다. 한국 출판인 회의가 지난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집계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두 권의 책이 눈에 띕니다. 지난해 7월에 설립된 신생 출판사 글글나루에서 출간한 김준 시인의 에세이입니다. 그러나 이 책은 집중적인 사재기를 통해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출판계 자율유통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이 책들은 구매자들이 중복 구매한 경우가 많았는데 중복 구매율이 50에서 95%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심지어 동일 수령지에서 중복 수령하기도 했습니다. 한 주요 서점에서 두 달간 판매된 에세이의 경우 95%가 동일인 구매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수천만 원 상당의 출판사에 돈을 들여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겁니다. 그러나 글글나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게 사재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사재기로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 그 고발을 했지만 예? 일단은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유통심의위 소위의 사재기 판정과 베스트셀러 순위 삭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. 그러나 유통심의위는 지난 17일 사재기 행위에 대해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TV조사 백은영입니다.